열심히 저렇게 하셨습니다.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우리 기타 연주로 기타 연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색소폰 독주, 그 다음에 색소폰 합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기타 연주 추억의 소야곡 하나만 해주세요.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색소폰만 들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기타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추억의 소야곡입니다. 오늘 우리 좀 선생님이 좀 떨고 계셔요. 우리, 네,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앞이면 다 떨려요.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못 찾으시면 이제 박수 한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 얼굴 빨개진 거 있죠? 네, 우리 노래가 도망갔어요. 자, 이제 추억의 소야곡으로 추억의 소야곡이라는 노래가 남인수 선생님 노래인데요.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에요. 그 노래 아시는 분? 다시 한번 시작 나왔어요? 다 갑니다. 박수.